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 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 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자 이 안이 나와서 논란이 일었었죠. 이와 함께 이제 국민연금을 더 받는다는 것은 노후 소득을 더 많이 보장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요, 이 소득 대체율 인상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보험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조금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통계에 따르면은 65세 이상 노인이요. 지난해 전체 진료비의 35%를 쓸 정도라고 합니다. 노인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서영준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노후의 빈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건강보험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게 진료비 부담이 많기 때문인가요? 예, 이게 이제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노후의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자 이런 이야기고, 네. 건강보험의 강화 이런 것은 이제 건강보험을 통해서 재활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만으로도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말씀인데요. 네. 사실은 이 두 가지 사안이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또 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문제기보다는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몸이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경우가 많아지고 아프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으면 소득이 없게 되고 또 소득이 없으면 빈곤해서 그로 인해서 건강관리를 하기가 힘들어지고 네. 그러다 보면 병의원을 많이 찾게 돼서 진료비가 올라가고 이런 이제 악순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국민연금을 더 받더라도 네. 결국은 이거를 의료비, 진료비로 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있게 되면은 네.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소득이 있는 분들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는 건강 수준이라든지 또 병원 입원 이런 것들이 훨씬 그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난하신 분들이 건강이 더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런 분들이 더 의료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료비의 부담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거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말씀을 드리니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되는 것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연계하는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뭐 미국 같은 데 비해서는 건강보험이 좀 잘 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돼 있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보통은 저희들이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라는 개념을 이제 OECD 국가하고 주로 비교를 합니다. 네. 저희들도 OECD 국가의 한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2만 7천 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수준에서 현재 지금 보장률이 약 이제 뭐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한 60~1~2%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네. 이제 전체 우리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60%고 나머지 40%는 본인 부담이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런데 다른 이제 OECD 국가들이 2만 7천 달러 수준일 때 어느 정도의 보장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평균 뭐 거의 75%. 그래서 국가 간에 편차가 있는 정도 있습니다만 많게는 예.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거의 99%가 국가가 보장이 되어 있고. 병원 가도 돈 내는 게 없는 거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 무료인 거죠. 그런 나라들은. 일본만 해도 80%였고.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덴마크, 노르웨이, 뭐 스웨덴 이런 유럽 북유럽 복지국가도 대부분 90% 이상의 네. 높은 보장성을 강화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국민들은 이제 뭐 진료비 때문에 뭐 고민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앞으로
한 4, 5년 내로 한 80% 수준까지 목표를 잡고 계속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수님께서 지금 국민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한 62%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OECD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55%밖에 안 된다고도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국가마다 이제 보건료비 진료비를 내는 기준이라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100% 정확하지가 않고 또 그 나라의 어떤 그 숨겨진 진료비라든지 각종 또 보험에서 보장 안 되는 거라든지 민간들이 개별적으로 쓰는 이런 데 있기 때문에 100% 정확한 통계라고는 볼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기준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의료 보장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것도 뭐 최근에 몇 년도에 비해서 약간 낮아지고 있지만은 뭐 지금 계속 저희 우리나라 경우는 60에서 65%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확대를 이제 국가 정부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은 4대 그 중증 질환이라든지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생겨나는 의료 수요들이 굉장히 많고 또 새로운 뭐 신의료 기술 이런 것들은 또 한동안은 또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고 이런 현상 때문에 사실은 뭐 보장성 강화와 함께 또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이래서 그게 지금 대다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에 비하면은 제자리라고 하더라도 의료 보장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맞으니까요. 네. 근데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고령 인구가 많아지니까 노인 진료비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부담도 되지만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또 부담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건강보험의 전체는 사실은 뭐 전 국민이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노인 진료비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네. 사실은 건강보험 관리하시는 분들도 지금 크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통계를 좀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2014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근데 이분들이 건강보험 진료비의 36%를 쓰고 있습니다. 3배 가까이. 인구 구성에 비해서는 3배 가까운 진료비를 쓰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75세 이상의 그 우리 이런 분들을 후기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쓰는 그 진료비 증가율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 평균 속도가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장수시대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노인 진료비의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것은 큰 문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우리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이제 서서히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런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전체 진료비의 50% 이상을 노인청이 쓰게 될 것이다. 그래 되면은 과연 지금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을 두 단어를 같이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고령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젊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도 동시에 작용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현상이 또 세계에서 제일 지금 심각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이런 보험료를 이제 낼 것이냐. 노인분들은 점점 은퇴를 하고 진료비는 많이 쓰는 층으로 가게 되는데 진료비를 막상 보험료를 내야 될 젊은 층은 자꾸 줄어들고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구조로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요즘 뭐 청년 취업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상태에서 보험료를 낼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즉 일부 적어도 경제적인 수준 있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재정이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건강보험료를 무조건 많이 낼 수도 없는 거고 그것도 저항이 상당히 좀 심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과연 이제 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내가 내서 내가 가져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젊고 능력 있는 분들이 내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특히 많이 쓸 때 내가 지불 능력이 없더라도 좀 이용하자 이런 개념으로 좀 국민 본체가 같이 공유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봐줘야 됩니다. 건강보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네. 건강보험은 조금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내야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건강보험료를 지금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봉급 받으시는 분들은 자기 보수 월복 봉급의 한 6.07% 정도를 보험료로 내는데 그중에 반은 본인이 내고 반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 부담은 한 3%인 거죠. 어쨌든 요 6%를 보험료율이라고 놓고 볼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뭐 선진국에서는 뭐 보장률이 80%다, 90%다 하는 거 부러워하는 대신에 그 나라 사람들은 보험료를 우리보다 두 배, 세 배를 더 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준을 보려고 하려면 사실은 우리도 그 수준만큼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예. 영국이나 일부 국가들은 세금으로 다 해결을 하는데. 예. 보험료가 없이 국가 보험으로 해서 세금으로 해결을 해버리는데 그 세금을 내는 것이 또 저희들보다 훨씬 세금 그 부담률이 높습니다. 교수님 그리고요 네. 그 보면은 이렇게 건강보험에 수급을 받는 사람들은 차라리 괜찮아요. 수혜를 받는 네. 사람들. 근데 네. 비수급 빈곤층들 있잖아요. 예. 건강보험은 우리가 수급이 안 되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체는. 아, 그런가요? 건강보험이 100%. 예. 건강보험하고,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하시는 분들은 의료급여라는 걸 통해서. 의료급여. 어느 정도, 네, 의료급여라는 것이. 네. 옛날에는 그것을 의료보호라고 그랬는데. 네. 우리 저소득 그 계층의 기준에 맞는 분들은 그 의료급여라고 해서. 네. 다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제 뭐 보험료를 오랫동안 안 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예. 탈락되는 경우는 있지만은 거의 네. 사각지대인 것이고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고 부르는 분들인데요. 네. 이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건강보험 혜택은 있지만은 본인 부담할 능력이 만만치 않아서 예. 의료기관을 쉽게 특히 좀 중증 질환에 걸려서 의료기관을 쉽게 가기가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료 빈곤층이라고 부릅니다. 네. 예. 먹고 살기에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는 살지만은 큰 병이 걸렸을 때 큰 곤란을 닥치 게 되는 그런 분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소득 수준별로 네. 예. 아, 전화가 조금 연결이 그걸 해 둬야 된다. 좀 예. 본인 부담 경감의 폭을 네. 넓히고 네. 알겠습니다. 그 예. 지금은 네. 이제 본인 부담의 경감 폭이 좀 일률적으로 돼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소득 수준에 비해서 낮은 분들은 본인 부담을 예. 좀 많이 경감을 해 주고 알겠습니다. 뭐 좀 되는 분들은 좀 더 내는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노인 그 진료비 급증과 관련한 문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서영준 교수님과 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오르정열 차오르정열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2588 잘생겼다 2588 2588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 이어지는데요. 경제뉴스 뒤집기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내수경기 회복의 사인일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봄 개편으로 새롭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전기차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전기차의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경제 뉴스, 한뼘 깊은 경제 이슈, 경제를 보는 정확한 시각, 김은경의 생생 경제.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파. 경제뉴스 뒤집기, 경제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의 주택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통계로 확인이 되는 건데요. 네. 이 주택거래가 늘어나는 건 좋은 사인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난 4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12만 488건인데요. 예.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네. 이렇게 주택 매매 거래량이 느는 이유가 뭐냐? 그건 이유가 이제 궁금한데요. 한마디로 전세값이 너무 오르니까 그 반작용으로 주택 거래가 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견디다 못해서 그냥 산다. 예, 그러니까 전세 대란이 예. 거래 대란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아파트 전셋값이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파트 가격 대비 전셋값의 비율이 지난달 기준으로 70.7%까지 올라갔는데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계속 내려서 1.75%까지 낮췄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사상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얻을 바에야 돈 구워서 아예 집을 사자 이런 뜬 구매 심리가 확산됐다는 건데요. 네.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주택시장의 마지막 빗장이라고 불렸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그리고 총부채 상환비율 DTR 이거를 대폭 완화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 심리가 또 작용하면서 이렇게 네. 주택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괜찮은 사인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이제 가장 그 중요한 효과가 뭐냐 하는 건데요. 네. 그 주택거래가 증가하면 내수가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로 봐서는 내수 침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 경제로 봐서는 좋은 어떤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주택거래 증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우선 저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하우스 푸어 방지인데요. 네. 집값이 떨어지고 하도 거래가 안 되니까 대출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집은 가지고 있지만은 빚더미에서 빈곤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은행에서 빚을 얻어서 집을 산 사람들 중에서 한 10% 정도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어떤 분석도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거래가 활발해지고 집값이 오르니까 빚을 갚고 소비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 보면은 내수 활성에 큰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주택이 거래가 되면은 직접적인 소비 증가 효과가 있다는 건데 네. 주택 한 가구가 매매될 때 보통 집값의 10% 정도는 소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소비 지출이 뭐냐 하면 예. 인테리어 공사, 네. 가전제품과 가구 매입, 그다음에 부동산 수수료와 이사 비용, 네. 취득세와 등기 비용 등인데요. 이것이 한 가구당 뭐 주택가격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 경우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이 5억 원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거래되면은 5천만 원 정도의 이제 직접적인 소비 증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말 주택 거래가 늘어날 때 내수에 도움이 되는 것이 건설 경기 활성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아파트 건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전반적으로 일자리도 늘어나고 성장률도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경제의 어떤 활성화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그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지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취득세나 등록세 이거는 이제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지방 재정에 또 도움이 되겠군요. 네, 또 이제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오늘인가요? 기획재정부가 내놓는 경기 진단하는 책 있잖아요. 그린북에서. 도 이런 그 주택 시장의 회복세를 살짝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내수는 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게요. 예.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될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심지어는 이번에 그 주택 거래 증가가 거꾸로 하우스 부를 양산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금리가 나중에 오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예. 예. 이번 그 주택거래 증가는 전세난 심화에 금리 인하가 맞물려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빚을 얻어가지고 주택을 이제 많이 거래를 하는 건데, 그 문제는 저 미국 같은 데서 만약에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이제 대거 유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금리도 어쩔 수 없이 오르거든요. 그럼요. 만약에 금리가 오른다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제대로 빚도 못 갚고 그 집값은 내려가면서 하우스 부호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걱정이 뭐냐면은 지금 분양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난해 9월 이후에 정부가 주택 청약 조건을 굉장히 완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전국 1순위 청약 통장 가입자가 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분양 가구 예정된 것만 해도 40만 가구쯤 되는데 12년 만에 최대치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이게 이제 제대로 국민들이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대로 매입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 금리까지 오른다라고 한다면은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면서 주택가격이 폭락을 하고 이제 주택시장이 다시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마치 뭐를 연상하게 하느냐면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것이 있었는데 네. 금리를 이제 1%까지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싼 금리로 빚을 얻어서 집을 샀는데 나중에 이제 물가 불안이 심하니까 금리를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이제 무너지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면서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절차를 우리가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우려까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근데 이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면은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당장의 어떤 주거난 같은 것들은 좀 안정적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자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소비도 늘어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수 부양의 효과가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좀 부각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그 경제 활성화 정책과 주택 활성화 정책을 같이 써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정부는 일단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자. 그렇다면 내수가 살아나면서 경제를 살릴 거다. 이런 어떤 논리를 펴면서 지난해 7월부터 최경환 경제팀이 이제 주택 경기 살리는데 굉장히 많은 정책을 내놨죠. 네. 근데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주택 시장만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네. 결국은 이제 이 주택 시장이 지속되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품으로 들떴다가 주저앉으면 정말 우리 경제에서는 더 큰 이제 재앙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빨리 구조 조정을 하고 신산업을 발굴하면서 경제를 살려가는 네. 그런 노력을 병행해야 예. 이번에 어떤 주택 거래 활성화가 정말 우리 경제 살리는 그런 어떤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택 정책에 좀 한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향후에 좀 필요한 주택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지금 저 경제를 이제 살려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나라 그 인구 구조를 보면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주택 공급을 늘리자. 그다음 무조건 대출 규제를 예. 풀어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과연 우리나라 주택 수요가 얼마냐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런 네. 차원에서 주택 정책을 좀 안정적으로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다양한 자동차 뉴스 모아 모아 정확하게 전하는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달리는 경제학. 뭐 눈치채셨겠지만 달리는 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전문기자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들었지만 그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EVS라는 행사가 열렸네요. 네네. 그러니까 EVS라고 하면은 Electric Vehicle Symposium. 네.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월드쇼 같은 거죠? 그렇죠. 그 예. 우리가 통상 CES 그러면 Consumer Electric Show 해가지고 소비자 네. 가전박람회잖아요. 그러니까 EVS는 Electric Vehicle Symposium. 그러니까 쇼는 아니고 네. 이 중에 그 전기차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학회도 열고 포럼 같은 포럼도 하고 이런 네. 행사인데 3일 동안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전기차 만드는 회사는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네네. 뭐 다른 어떤 그 기업들이나 참여를 하시는 분들의 면면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행사의 핵심은 말 그대로 심포지엄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기차 관련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거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왕이면 해당 관련 업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도 좀 공유하고 뽐내자. 그래서 조그만 박람회까지 같이 마련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닛산이라든가 네. 뭐 한국 GM이라든가 또 르노삼성 또 BMW 이런 전기차를 제조하고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들이 참여를 했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네. 이런 또 배터리 관련 배터리. 업체들 예. 그다음에 또 전기 콘덴서라든가 또는 심지어 한전까지 전력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관련된 모든 인프라 산업의 핵심 기업들이 일종의 그 쇼 같은 형태로도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EVS 이거는 얼마나 역사가 된 행사예요? 올해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게 28번째입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EVS28이라는 이제 숫자가 붙은 거고요. 아. 1969년에 시작이 됐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전기차에 대한 생각은 오랫동안 구상이 되었던 거군요. 그렇죠. 1969년에 이미 시작됐다는 것은 그 이전에도 전기차가 앞으로 미래에 득세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거고 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언젠가는 전기차가 우리 세상을 지배할 날이 올 것이다. 네. 그렇게 예측을 해서 매년 세미나를 열어왔던 것이죠. 아, 그렇군요. 혹시 테슬라 이런 업체들도 참여를 하나요? 그 해외에서 열릴 때는 참여를 하는데 이번에 국내에는 뭐 전시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했고요. 그렇군요. 이 전기차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오랫동안 되어 왔던 것 같은데 자동차 회사들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가 뭐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다 테슬라가 달린다. 모델 S가 그렇죠. 달린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 미래에 대한 비전,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내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지금 전기차에 뛰어든 곳이 상당히 많죠. 네. 서로 좋은 제품으로 미래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국가별로도 전기차 관련 기술 개발 단지를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도 캐나다 퀘벡주, 네. 그다음에 영국 자동차 산업협회가 직접 참여해서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차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한국의 유한 기업들은 우리 동네로 와서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생산을 해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네.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전기차가 앞으로 조금씩 성장은 어차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 전제 하에 네. 이런 활동들을 펼치는 것이죠. 그동안은 뭐 배터리 업체들 많이 망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그렇죠. 업체도. 배터플레이스가 이제 시작했다가 문을 닫았죠. 그렇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배터리 충전량도 빵빵해지고 네. 오래가고 충전소도 테슬라가 이렇게 전 세계에 그 충전소 지도를 낸 거 보니까 네.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어떤 관점들이 있었냐면 이게 과연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연료가 되는 이 전기를 아무 데서나 넣을 수 있느냐. 그렇죠. 오래 가느냐. 그 그렇죠. 문제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기를 아무 데서나 넣을 수 있느냐. 예. 충전망이 충분하냐. 충전망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됐었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알고 있다시피 배터리의 용량이 한 번 충전해가지고 최대 갈 수 있는 거리가 지금 뭐 테슬라가 물론 뭐 400km, 500km 내놓지만 그만큼 무게 부담이 상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내놓는 전기차가 보통 한 140km. 140km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평택 정도 오시면 될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가서 쉽게 보면 뭐 대전까지도 가야 되고 부산까지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충분히 배터리로 할 수 있으나 그 배터리가 들어가면 차의 전체 무게가 워낙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과제였죠. 그런데 이제 배터리 기술이 예전에 그 황해 법칙처럼 반도체의 뭐 286, 486 이렇게 하듯이 용량은 두 배로 줄어들고 능력은 두 배가 향상된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맞아떨어지면서 앞으로 전기차는 분명히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이번 EV에서 심포지엄을 조금 주목하게 만든 배경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전기차의 생명은 그냥 감히 배터리다라고 단언을 해도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내연기관 자동차가 역사가 140년인데 내연기관 자동차가 한동안 엔진 배기량을 키우다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적은 배기량으로도 예전에 뭐 3000cc, 4000cc 이상의 성능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점점 발전하면 할수록 전기차는 얼마든지 주행거리가 늘어나서 상용화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 네. 여기 또 한 가지가 말씀하신 충전망이 네. 이제 얼마나 빨리 확보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또 한 가지는 충전 시간일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완속 충전기로 8시간, 10시간 걸리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기다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차 한 대 한 번 몰고 집에 가서 뭐 계속 충전하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황해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급속 충전기로 2시간 반, 3시간 정도면 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데 네. 이미 기술이 완료된 것은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완료된 것은 5분이면 충전이 충분히 가능한 기술도 개발돼 있고요. 그렇군요. 잘 아시겠지만 무선 충전 네. 기술도 이미 확보가 돼 있어서 네. 최근에 그 휴대전화 무선 충전 기술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용량이 작으니까 무선 충전이 가능한데 이게 발전하면 결국 자동차도 얼마든지 무선 충전으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이건 전혀 황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얘기로 들려요. 그렇죠. 예, 무선 충전이 가능하게 되면은 정말 굳이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는 네. 휘발유를 쓰지 않을 수도 있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이 가능하면 또 예. 어떤 단점이 해소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전기차 충전기를 만들면 예. 전용 주차 공간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파트에서 어떻게 당신들만을 위한 을 내줄 수 있느냐. 어렵죠. 네, 이렇게 없기 예. 때문에 이제 무선 충전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전기차 시장의 규모, 뭐 현실적으로 볼 때 약간 좀 비교를 해서 알려주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네. 자동차가 몇 대 있는데 그 중에 얼마가 전기차다. 뭐 이런 보통 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완성 신차 판매가 한 8,500만 대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대략 한 2020년까지 전기차가 최대 500만 대는 가져가지 않겠느냐. 500만 대. 예, 이렇게 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조금 미약하고. 물론 뭐 미미한 예. 수준인데 이제 500만 대가 일종의 터닝 포인트로 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늘어날 수 있고. 500만 대에서는 뭐 점진적으로 10만 대, 20만 대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예. 1년에 뭐 100만 대, 200만 대 이렇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만약에 지금 뭐 셰일가스 혁명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 오염이라는 네. 이유는 있지만 이런 그 가솔린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휘발유가 네. 나온다면은 전기차로 꼭 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섞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하고 너무나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전기로 모든 걸 바꿔버리면 지금 내연기관에 의존한 석유화학 에너지 산업은 이 시에 좌초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게 되면 엄청난 또 혼란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내연기관 자동차가 140년 동안 네. 지배해온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가 제일 활성화된 곳은 미국인가요? 아,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와 네덜란드요? 노르웨이가 상당히 노르웨이. 전기차가 활성화돼 있죠. 예, 노르웨이 얘긴 들은 것 같아요. 네, 노르웨이는 뭐 전기차 예. 천국이라고 볼 수 있죠. 네덜란드는 어떤 이유인가요? 네덜란드는 도심에 그 충전망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예. 유럽에서도 가장 충전망이 잘 돼 있어서 예. 유럽 전기차 업체들이 일단 네덜란드에 전기차를 먼저 내놓는 이제 그런 관행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네덜란드에서 직접 차를 만드는 업체도 있어요? 네덜란드 제조사도 있긴 있습니다만 있긴 있고.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 않고요. 예. 노르웨이도 전기차를 제조하는 조그만 업체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선두 업체는 양산차 메이커는 예. 역시 닛산이라고 봐야죠. 닛산. 닛산이 예. 전기차 연간 판매량이 뭐 한 2만 대, 3만 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강력한 그 위치에 정화되었다고 네. 하죠. 닛산계 리프인가요? 그렇죠. 리프라고 하죠. 예.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우리나라는 뭐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네. 세금입니다. 세금이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석유화학 에너지의 세율 비중이 워낙 높아서 예. 이거를 전기로 대체했을 때 과연 이 세수 보전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보급이 가능하나 이 세수 문제가 늘 걸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보유대 수가 2070만 대인데 그중에 10%인 200만 대만 전기차로 바뀌어도 네. 그 연간 유류세가 17조 원 정도인데 예. 17조 원에 3조 원 정도 빠져나간다. 오, 그러면은 이거 세수의 문제 생기면 국가 재정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은 정책의 문제가 전기차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책의 문제. 어디에 우선을 예. 두고 판단할 것이냐. 환경이냐 아니면 살림이냐. 그렇군요. 이런 문제가 이제 에너지만 봤을 때는 태양열 에너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을 하면은 보조금 막 엄청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전기차 개발에도 뭐 보조금 같은 게 좀 있나요? 뭐 전기차 지금 일반 구매자들이 구매하면 네. 충분히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1,5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는 최대 880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예. 몰아보셨어요? 전기차? 그럼요. 예. 네. 어때요? 뭐 느낌이 좀 달라요? 일반 승용차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소리만 없다 뿐이죠. 네, 그래서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 전기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아직 충전망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정부가 투자를 해주느냐 이제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 투자가 안 되니까 네. 제조사들이 돈 돼가지고 직접 충전망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세금 문제가 가장 그렇죠. 걸림돌이다라는 네. 부분은 새롭게 들은 사실인데요. 달리는 경제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자동차 전문 기자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정책도 돌아봤고 또 실물로 나타나는 경제적인 현상들도 돌아봤고요. 업계 이야기 또 투자 이야기들 다 살펴봤는데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 궁금하신 면은요.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전문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앱을 통해서 많이 들으시는 분은 또 생방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생경제 SNS 계정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시면은 더 자세한 정보 얻으실 수 있는데요. 트위터 계정은 YTN 언더바 이코노미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